자, 안녕하십니까.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3월달부터 번식 예정인 생물들을, 번식 예정인 개구리들을 영상으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끔씩 연락이 오거든요. 다음 번식은 언젠가요? 다음은 어떤 애들 할 건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사무라이 블루 트리오예요. 뭐, 사무라이 블루, 이름이 왜 사무라이 블루냐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이 팩맨들 라인을 만든 회사가 일본의 사무라이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이름을 따서 사무라이 블루라고 이름을 땄고요. 이렇게 암컷 두 마리, 그 다음에 수컷 한 마리, 이렇게 트리오입니다. 사무라이 블루 중에서도 완전 선별의 선별을 거친 녀석들이고요. 진짜 제일 예쁜 애들로 선별을 했기 때문에 얘들의 2세도 기대해 볼만 할 겁니다. 진짜 예쁜 애들이 나올 거고요. 애들도 3월 초부터 번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번식 예정인 애들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이쁘죠? 깜찍하죠? 갈색, 진짜 선별의 선별을 거친 녀석들입니다. 이 영상이 진짜 저는 고의적인 보정 전혀 안 했습니다. 색상 보정 같은 거 전혀 솔직히 넣지 않았고요. 진짜 발색 최고로 예쁜 애들만 선별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보여드릴 애들은 완전 진한 레알 브라운 한 쌍입니다. 얘가 수컷, 얘가 암컷이고요. 얘네들은 맨날 이렇게 껴안고 놀아요. 봐봐요, 벌써 막 껴안잖아요. 일단 얘들도 3월달에 번식을 할 예정이고요. 벌써부터 껴안고 놀죠. 이 여타 막 요새 연한 브라운들 많이 풀렸는데 얘들은 진짜로 진한 브라운이 나올 거고요. 진짜 진한 브라운 요즘 인기 많잖아요, 브라운들. 그래서 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쁜 브라운들 나올 거예요. 완전히 얘들 부모개체처럼 완전 진한 애들. 이렇게 안고 놀려요 얘들은. 한 쌍이고 쌍이 제대로 잡혔어요. 자, 이제 나 이거 19금 붙는다. 자, 다음 얘체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얘들은 노라인 애들입니다. 노라인 블루 수컷, 코닥 알비노 수컷, 노라인 알비노 암컷. 자, 왜 수컷이 두 마리냐. 원래 제 예정은 얘로 번식을 할 거였어요. 얘네 둘이, 얘가 헤드 알비노가 있거든요, 노라인에. 그래서 둘이 번식하면은 뭐 노라인 블루, 노라인 그린, 노라인 알비노 둘 다 나오니까 얘로 번식을 해야겠다 했는데, 얘가 나이는 번식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얘가 전 주인분께서 성장기 때 좀 거식이 왔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성장기 때 먹이 잘 못 먹어서 성장을 안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수컷 사이즈고, 아, 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또 사이즈 차이가 안 나 보이네. 자,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좀 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충분히 이렇게 제압해서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제압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잡고 이제 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압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번식할 때까지 얘가 사이즈가 좀 붙으면은 얘로 하고 싶은데, 아마 얘랑 브리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봐봐. 이 정도는 딱 사이즈 맞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노라인 계열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모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살이 돼가요. 4살이죠 이제. 그래서 번식 경험도 많고 해서 얘 개체 새끼들은 진짜 건강하고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면은 뭐 고컬 포닷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라인 뭐 투닷 나올 거예요. 소리 내네. 자, 우리 꿀귀요미 노라인 한번 얼굴 보시고, 자,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그룹의 애들 말고 어쩌면은
하이브리드, 뭐 안 좋은 말, 좀 싼 말로 하면 교잡종이라죠. 그래서 차코 팩맨과 브라질리안 팩맨의 교잡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쯤부터는 이제 오네이트와 브라질리안 팩맨, 그 다음에 퍼시픽 팩맨도 번식 예정에 있습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알약 농장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약 농장이었습니다. 뿅!